자, 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짜장면이 아닙니다. 이거는 짜장면이 아니고요. 정확한 이름을 말씀드리자면은 해물 짜장 칼국수예요. 왜냐면은 안에 면이 일반 그냥 뭐 짜장면 면이 아니라 칼국수 면이거든요. 보시면은 이렇게 넓적한 칼국수 면 보이시죠? 어찌됐든 오늘은 뭐 짜장 소스를 이렇게 뿌리긴 했지만 짜장 소스를 얹기는 했지만 엄연히 따지면은 칼국수입니다. 오늘은 그냥 해물 짜장 칼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우, 소리가 일반 짜장면과 뭔가 살짝 달라요. 참 듣기 좋죠? 자, 장비 좀 바꿀게요. 자, 그리고 여기 옆에는 짬뽕 국물이 아니라 감자탕이에요. 왜 감자탕이 있냐면은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옆에는 겉절이가 있는데 칼국수 먹을 때는 단무지도 좋지만 그 겉절이가 되게 맛있거든요. 보시면은 여기 안에는 해물, 오징어, 그리고 그 새우 이렇게 해물이 들어간 자, 일단 건더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새우도 있고요. 고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. 잠시만요. 어우, 이게 양이다 보니까 되게 아직 잘 퍼지진 않는데, 이따 먹다 보면은 더잘 퍼질 거예요. 그 항아리 칼국수 같은 거, 칼국수집 가셔서 어떤 데는 이렇게 큰 데다가 다 같이 주시거든요. 그러면 또 이렇게 나눠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, 칼국수 면. 짜장 칼국수. 우와. 이게 일단 맛도 짜장 맛이 이게 일단 짜장이 맛있잖아요.
근데 이 면에 따라 되게 또 느껴지는 게 달라요. 그리고 오늘 왜 하필이면은 해물을 또 이렇게 추가를 했냐면은 칼국수 육수를 내실 때 해물 육수를 좀 많이 넣으시거든요. 그래서 해물로 했습니다. 웜. 맛있는 짜장 소스에 또 다른 식감이 확 껴버리니까, 오, 좋다. 이번에는 익은 김치가 아니라 요 겉절이. 겉절이랑 칼국수랑 짱잘 어울리니까. 교수님들, 유럽에 파스타만 봐도 되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이태리 식당을 가보면은 똑같은 소스인데 면들에 따라 그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. 어떤 면은 이렇게 이렇게 호르륵 거리는 면도 있는데 되게 얇은 면도 있고요. 그 되게 진짜 더, 진짜 엄청 두꺼운 면도 있고, 그리고 빵꾸 뚫린 면도 있고, 그리고 정말 다양해요. 근데 그 맛이 면에 따라 또 느끼는 게 달라져요. 좋다. 그리고 이게, 어우, 짜장면, 아, 짜장면이 난다. 그리고 이게, 어우, 몇 인분이지? 얼만큼이 자신인데, 그냥, 한 그릇에 있으면 1인분이에요. 아셨죠? 오, 이거, 진짜 칼국수면으로 짜장 이렇게 먹는 거 되게 매력 있어요. 너무 부럽다. 아이고, 여기 잘안 비벼졌어요. 이것 봐봐요. 이렇게 먹다 보면은 되게 부른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헤집고 하다 보면은 손이 진짜 아파요, 이 아구가. 짜장뿐만 아니라
짬뽕도 이렇게 칼국수 면에다가 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짬뽕 칼국수. 무게 교체 좀 할게요. 아, 맞다, 맞다. 님들, 그리고 깜빡한 게 칼국수 집 가면 요 집게를 주시잖아요. 오, 짱 편해. 아, 이래서 주시구나. 쉽게 이렇게 풀라고. 진짜 팔에 힘 하나도 안 들고 짱 편해요. 오. 그리고 희한하게 요 칼국수 면이 좀더 올라올 때 넓적하잖아요.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막 때려준 느낌이에요. 되게 좋다. 맛도 맛이지만 그 식감으로도 음식을 평가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. 영어로는 텍스처라고 하죠. 어우, 감자탕은 요 파들. 진작 쓸걸. 이번 거 때깔이 정말 좋아요. 오, 길이도 딱이고. 혹시 다른 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지금 짜장면, 짜장 우동이랑 짜장 칼국수 이렇게 했는데 생각나는 게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좀더 쌈박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쌈박한 면들. 오징어 다리빨판. 요거 그 오징어 다리 드실 때 빨판만 막 이렇게 뜯어 먹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.
그러면은 다리가 되게 이렇게 매끈매끈, 아, 매끈매끈 좀말 이상한데, 아무튼 다리가 되게 이렇게 미끄러워져요.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. 먹는 방법 중에. 면이 올라올 때, 부르르르 떨리는 느낌이, 어우. 오, 새우 밑에 많다. 이렇게 닦으시면 되니까 드실 때막 짜장면 이쁘게 먹는다고 이러면 일단 짜장면을 막그 먹을 때 감흥도 되게 없고요. 짜장면 색이 왜 검은지 알아요? 먹은 거를 티내려고 일부러 묻혀서 자랑하려고. 옛날엔 짜장면이 얼마나 귀했는데 진짜 생일 잔치상 먹고 막 졸업식 날 먹고 생일날 먹는 그런 거였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막 짜장면 먹는 그런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면은 애들이 짜장면 먹으면 입에 막 진짜 이렇게 막다 묻어 있어요. 그러면은 지나간 애들이 되게 부러워해요. 야, 저 짜장면 먹었나 봐. 뭐 묻은 거 닦으면 되잖아요. 응? 짜장 수제비? 짜장 파스타? 짜장 막국수 안 돼, 안 돼, 안 돼. 냉짜장. 잠깐 짜장 종류에 생각해보니까 먹을 게 있긴 있는데, 뭔가 딱 꽂히는 그건 없어요, 아직. 많이 부탁드릴게요, 댓글들.
짜장라면? 진짜 많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하게 해물짜장 우동을, 해물짜장 칼국수를 먹어봤는데, 진짜 오늘 촬영도 촬영이지만, 다음 촬영이 조금 더 기다려집니다.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